키보드는 작지만 대왕 LED 스크린이 달려있는 이런 키보드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 이건 꼭 보여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 보이죠? 난리 나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나름대로 매력 있는 키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포메이커 다이나탭 75X 기계식 키보드 제품이에요. 일단 제가 키보드 크기라고 한다면 그냥 간략하게 항상 소개를 했는데 이거는 워낙 작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LED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75%의 소형 키보드입니다. 그리고 핫삭 역시 가능하죠. 이 안에 이제 가스켓이 이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유선 그리고 무선 블루투스 당연히 지원하고요. 이 LED 자체가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명칭을 하냐면 맞춤형 도트 매트릭스 RGB LED 스크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긴데 그냥 대형 LED 스크린이 장착된 그런 기계식 키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 전체가 이제 84개입니다. 그래서 75%의 컴팩트한 레이아웃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블루투스 2.4GHz 무선, 유선 이렇게 이제 트리플 모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오는 대부분 기계식 키보드들이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제가 깊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보통 키보드에 배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나요? 보통 5000mAh 밑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 수많은 이 LED를 이제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도 꽤 커졌습니다. 아마 이 위쪽 부분이 전부 배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0000mAh에 정말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해놓고 만약에 내가 이 LED 스크린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충전 걱정 없이 이 키보드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이 다이나탭, 여기에서 다이나탭이라고 이제 이 제품의 이름인데 여기 디자인 컨셉은 개인화된 그 다음에 맞춤형 근데 요거에 초점이 맞춰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LED 스크린을 내 맘대로 이제 조작을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여기도 이제 맘대로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도 내 맘대로 변경할 수가 있고 키캡도 내 맘대로 변경할 수가 있고 만약에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키보드 그냥 다 뜯어버리고 가스켓부터 그냥 구조를 그냥 다 내 맘대로 변경할 수가 있는 그런 키보드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LED 이게 몇 개인가 하나씩 다 세워봤거든요. 540개의 개별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오히려 LCD 디스플레이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이쁘고 뭔가 나만의 키보드를 가진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역동적인 이제 디자인이나 그런 GIF들이 이제 돌아갈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분에 따라서 이 LED 스크린을 막 세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메모 같은 것들을 여기에다가 넣는다거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업로드해서 여기다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건 제가 자료하면 계속 이제 추가할 테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F메이커를 이제 키보드를 여러 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만의 이제 키보드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윈도우나 맥 이 운영체제가 정말 호환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냥 키보드 자체로 이제 당연히 지원을 하지만 이렇게 키캡을 별도로 이제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여유분의 키캡인가?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여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맥을 쓸 때는 아예 키캡을 바꿔서 여기 이렇게 윈도우를 그냥 떼버리고 키 배열 바꾼 다음에 커맨드 버튼을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맥 키보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기계식 키보드를 샀을 때 생각해보면 그냥 맥용 키보드를 따로 산다거나 아니면 윈도우용 키보드를 산다거나 그냥 키캡이 아예 그렇게 정해져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F메이커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 핫삭 스위치 같은 경우는 3핀, 5핀 모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스위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호환만 되면 그냥 여기서 장착해서 내 맘대로 커스텀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키보드를 사용할 때 그냥 이 키보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랑 결합해서 사용했을 때 정말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 F메이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매크로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키보드마다 뭐 세팅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LED 스크린
이런 것들을 개별로 다 컨트롤하고 업로드하고 네,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 키보드에 진짜 거의 끝까지 가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것도 제가 자료화면 계속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기능 너무 설명하다 보니까 이 키보드 자체를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뭐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75% 레이아웃이라고 한다면 여기 화살표가 다른 키보드들과 이제 키들과 되게 붙어 있어 가지고 누르기 솔직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기 보시죠, 확실하게 영역을 나눠줬어요. 이 키만 잘 누를 수 있게 화살표만.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장점이라고 좀 보여졌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버를 열 수가 있는데, 이 커버를 열면 여기에 2.4GHz 짜리 무선 리시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시버를 빼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평소에 사용 안 할 때는 여기 안에다 보관을 하고 이 커버까지 이렇게 닫아주면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선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 내가 2.4기가 무선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스위치를 아래로 내려서 사용하시면 바로 저런 들어오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블루투스로 쓰고 싶다 그럼 맨 위로 올려서 블루투스를 잡아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평소에 유선으로 쓰실 분들은 이렇게 가운데로 옮겨놓고 쓰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LED 스크린의 타입을 계속 바꿀 때 그때 사용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선 사용할 때는 여기에 타입 C를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나 또 제가 이 키보드 괜찮았던 게 케이블이 되게 좋아요. 되게 두껍고 딱 케이블만 봐도 딱 멋있게 생겼죠. 그래서 타입 C 그 다음에 타입 A로 연결되는 네, 이런 케이블로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평소에 깔끔하게 이렇게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케이블 타입까지 같이 이렇게 제공이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미끄럼 방지 같은 경우는 여기 위쪽 부분에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고 바닥은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림이 기본적으로 이제 방지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높낮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단 네, 지원해주고 2단 이렇게 지원해주고, 각 1단 2단마다 역시 미끄럼 방지 패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 자체는 뭐 그렇게 무겁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일단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잘 고정되어서 이제 사용되다 보니까 크게 불편함 없이 네, 키보드를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울림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키보드 누르는 그 쫀득쫀득함을 잘 살려주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키보드도 역시 제가 타건 영상을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키보드는 이 손맛으로 오는 그 쫄깃쫄깃함, 네, 그걸 듣고 이제 구입을 할지 말지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제가 열심히 타이핑하던 타건 영상 잘 보고 오셨죠? 뭐 일단은 그냥 매력적이에요. 전체적으로 되게 괜찮다? 네, 이 생각이 드는 네, 그런 키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키보드 치는데 이게 분명히 보면 여기 네, 이렇게 75% 이제 레이아웃의 이제 키보드인데, 막상 이제 타이핑하면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 자체도 화살표도 띄어져 있고 웬만한 버튼들 잘 분리 잘 되어 있고 필요한 키들 다 이제 있고, 그래서 작은 키보드를 가지고 싶은데 무수히 많은 기능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런 키보드를 원한다 네, 그런 분들은 이 키보드를 쓰시면 꽤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다가 대형 LED 스크린이 딱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네, 그 점도 하나의 장점으로 좀 보여졌다 보니까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애포메이커 다이나탭
75X 기계식 키보드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